안녕하세요. 본민 여러분. 캐나다의 한국인 개코 에디입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나의 삶의 한 조각인 우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전반적인 삶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로 패신저가 지정한 장소에 픽업하여 이미 정한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일을 합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우버 드라이버라고 하지요. 일반 택시 운전사와는 구별되는 운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시죠? 바로 아날로그는 택시 드라이버고요. 그리고 디지털 드라이버는 우버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버 드라이빙은 운전사나 손님이 사이트의 주인을 해서 우버에서 승인받은 드라이버나 패신저가 셀폰에 우버 앱을 깔은 후에 서로 교신이 됩니다. 단 교신이 되는 때는 손님이 픽업 요청을 하면 손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버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되어 우버 드라이버가 터치를 하면 곧 픽업 승인이 되어서 자동으로 웹이 손님이 이미 앱에 적어 놓은 픽업 주소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이 열리고 이때 드라이버가 웹을 따라 운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원하는 픽업 장소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스타트 버튼이 뜨고 손님이 타면서 스타트 트립을 스캔하면 목적지 주소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웹은 피니시 버튼이 뜨면 스캔하면 자동으로 손님이 원하는 트립이 끝나고 패신저가 9개 영역의 분야에 관해 즉 서비스, 대화, 운전, 엔터테이너 등 5점 만점에 평가하려는 네이트를 터치하면 레이트 점수가 입력이 되고 또한 드라이버는 손님의 태도를 레이트로 평가하면 곧 자동으로 운행이 끝나면서 손님의 카드에서 내 어카운트로 운행한 거리만큼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입금이 된 금액은 일주일 뒤 화요일 내에 내 어카운트에 자동으로 입금이 되지요.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는 서비스를 Transport Passenger Service라고 하지요. 이제까지 우버 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행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요 주제는 풀타임으로 5년 넘게 우버 트립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운행을 하면서 즐거웠던 이야기, 그리고 슬픈 이야기, 따로 원치 않은 교통사고 등 번님들에게 보여드리고 내 삶의 일부분을 함께 영상을 통해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운행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지요. 캐나다 자연을 벗삼아 운행하는 모습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지요. 운행하면서 손님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손님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개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이 사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버 운행을 하면서 캐나다의 도시 모습, 그리고 공항, 그리고 하늘과 주위 분위기와 매치되는 모습들을 보시겠습니다. 우버 운행하면서 좋은 일들, 기분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과 운행하면서 말다툼, 때로는 폭언, 때로는 슬픈 이야기들, 또는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진 이야기, 또는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등 그리고 오랫동안 정든 친구와 헤어진 이야기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 물론 운행 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원치 않은 자동차 사고입니다. 아시겠지만 나 혼자 운전자라는 독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많이 운전하면 운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고 날 확률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게 됩니다. 상대방 드라이버가 내 차로 와서 부딪히고 때론 뒤에서 부딪히고 그리고 자전거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걔가 내 차로 달려와 부딪히는 등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첫 번째 영상은 사우스 방향의 다운타운 토론토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큰 길인 베더스드에서 좌회전하여 스튜어트 쪽으로 가다가 포틀랜드 길을 만나서 좌회전하려는데 우측에 큰 트럭이 정차하고 물건을 내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일단 멈춘 뒤에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과속을 하던 직진차와 내 우측 범퍼와
부딪혔던 사고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역시 다운타운 토론토에서 컬리지길을 가다가 0을 가로질러 칼튼 이스트 쪽으로 가다가 첫치길 바로 전에 2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택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바꾸다가 생긴 접촉사고입니다. 세 번째 영상 역시 다운타운에 불러오길 전에 작은 골목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자전거가 내 좌측 프렌덤 밑을 부딪히면서 사이클리스트가 내 범퍼에 뒹구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집에서 밤에 가까운 북쪽 방향인 로얄 오차드에서 컬크로드로 가고 있는데 토끼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쏜살까지 가로질러 가길래 어 토끼다! 라고 하는 찰나에 좌측에서 개가 좌측 범퍼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개는 죽지 않고 깨갱거리면서 잠시 정신을 못 차리더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더군요. 아마 목줄이 풀린 개가 토끼를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버 운행은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평균 12시간 운행을 합니다. 이런 운행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잠시 티몰툰이나 맥도날드 또는 스타벅스에 들려서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잠시 쉬곤 합니다. 운행 거리는 짧은 운행과 중거리 운행, 장거리 운행을 하곤 합니다. 이제까지 운행 중 가장 짧은 운행은 겨울에 눈이 오고 바람이 차가운 날 손님이 세 블록만 가고 내리는 1분 운행부터 가장 긴 트립은 4시간 트립 약 388km의 운행입니다. 위에도 더 먼 장거리 운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2200km인 할리팍스 여행으로 하루 반나절 동안에 때론 캐나다 국경을 넘어 뉴욕으로 약 14시간 운행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운행을 하면 목적지는 나 자신이 정하는 것보다는 손님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버 운행은 마치 럭비공이 바운딩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축구공은 바운딩 되는 각도가 일정하게 나오지만 럭비공은 바운딩하는 각도가 서로 다르게 나오죠. 그것이 우버 드라이버입니다. 우버 드라이버 운행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마음이 각오를 다짐하는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버 이야기로 이 시간 번님들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늘 행복을 만드는 번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번님들과 함께한 개코 에디였습니다. Okay, so the old school 800 Dundas to West. Yeah. Okay, so take 9 minutes. Okay. Okay. In 1.3 kilometers, yeah. Turn right on Bathurst Street. Inside the temperature, okay? Yeah.